자, 준비. 이거 서서 해야 돼. 준비. 자, 돌격하라! 앞으로! 자, 돌격하라! 앞으로! 자, 오늘 5분 뒤에 있을 컨텐츠는 오늘 홀리나이트 16인 데이몬스 파티입니다. 같이 하는 방송인은 은가비님이 있고요. 가비씨, 끝나면 기점. 가비씨, 오랜만. 과연 우리가 디롤리를 12명을 모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안 모이면은. 형님, 이거 네. 보니까 벌써 다 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직 그렇게 많은? 한번 신청자를 보시겠어요? 아니, 수박 끝났네. 와, 그 뭐 디롤리 수박 이거 세팅 뭔데 이거? 우와, 씨, 구강일라야 미쳤. 아니 뭐 디롤리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씨, 뭐야, 졸라 많아. 우와, 씨, 뭐야? 씨, 내가 홀리나이트 구강일라 두 명이야, 미친. 홀 조커들 다 왔구나. 자, 여기서 잠깐 또 인터뷰 한번 또 때려야죠. 잠깐만, 일단 이거 다. 요 선생님들, 저랑 가비님 일단 방송 중이고요. 대표로 좀 에스더 유저 두 분을 해서 좀 인터뷰를 좀 해볼까? 대남님 안녕하세요. 아, 들리시나요? 네네네. 대남님은 지금 홀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파프니카 열리고 나서. 아, 시즌 2 때부터? 파프니카면 지금 한 3년 됐나? 그렇죠. 오, 오래 하셨네. 그럼 자, 컨저링 2에 나오는 귀신미르님. 근데 도대체 닉네임을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딱히 닉네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지어서. 의미가 그냥 내가 세지면 유명해지니까. 아, 그 제일 길게 짓는 게 제일 특이하지 않을까 해서 졌어요. 특이하긴 해. 네, 그래 일단 공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컨저링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홀리? 21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거. 혹시 컨저링2에 나오는 귀신 이름이 뭐죠? 발락입니다. 발락? 오케이. 예.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질문했습니다, 거의. 어찌저찌하니 이제 이다님을 비롯해서 홀리나이트 아버지들, 홀아비들이 다 있네요. 홀아비. 아... 그렇죠. 그 홀아비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두 분 다 결혼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이 결혼한 사람은 에스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번외인데 이제 가비님은 이제 홀리가 본캐잖아. 근데 여기 재방송에는 이제 홀리를 안 키우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서포트에 비해서 홀리가 요즘 많이 들어눕고 있거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가볍게. 너무 딥하면 안 돼요. 딥하면 또 불나가거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네. 공속 버프를 받으면 네. 거진 동등해진다고 봐요. 지금 도화가나 일단 바드는 천상 공속 있잖아. 근데 지금 홀리만 없는 건가? 네, 홀리만 없습니다. 왜 없대? 저도 모르죠. 이거 제가 본캐가 수라라서 저는 좀 예민하게 그게 오거든요. 특정 캐릭터는 그 공속 몇 퍼 때문에 프레임 밀려가지고 스킬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해. 오늘 은가비님이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16명 홀리나이트 데이모스 컨텐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님 한번 시원하게 레츠고 외치면서 컨텐츠 시작해보죠. 레츠고? 오케이 유튜브가 세게 잡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아, 약하네. 레츠고 갑시다. 레츠고. 밥 일단 밥. 아, 밥부터 먹고 가야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그냥 약간 좀 멋있게 초각성기를 동시에 날리는 거 뭐 그런 것만 좀 잘하면 될 듯. 일단 한번 가볼까요? 또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또 들어가서 스몰토크 하면서 해야지 또. 레츠고. 그거자이. 그거자이. 아, 진짜 아저씨들 억텐 장난 아닌데. 야, 궁금한 게, 야, 출사이어들 모였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20대 나 채팅창 1, 2 한번 쳐주세요. 컨저링 2에 나오는 귀신 이름이 20대라고요? 컨저링님. 젊어지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아, 이거 홀라는 나 근데 시참할 때 간혹 보면 40대 형들 졸라 많은데? 실버타운 갈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 일단 선생님은 제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각성기를 언제 맞춰서 쓸까? 이거 한 번에 또 꽂아주는 그 좀 멋이 있는데. 아니, 각성기는 2렘에서 맞추고 1가문은 일단은 우리 에피타이저로 그냥 가볍게 하고 입장할 때 다 같이 질주배기로 가자고요? 그거 좋다. 너무 좋다. 그거 좋다. 자, 질주배기로 아드 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요이 땅 하면은 바로 질주배기로 들어갑니다. 땅 소리 들리면 가는 겁니다. 요이 땅 고! 오! 씨발 존나 멋있어. 각성기는 좀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22요? 초각성 스킬이 22억이 뜬다고? 우와 씨. 27억. 와후! 각성기 24억. 와, 야 빠른데? 아, 일반적인 아크릴러들 모아놓은 속도보다 나오긴 하네. 아, 근데 빠를만 해.
빨리만 이게 홀리가 지금 디롤리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 내 캐릭 안 나와. 아! 수바 은가미님 잔열. 자 다음 이제 각성기 타이밍 좀 맞추고 그러니까 세인 각성기는 두 번째 달게트 털고요. 초각성기가 이제 마지막에 안 올 것 같으면 차라리 딜 조절해서 초각성 채우고 가죠. 그리고 마지막 때 제가 콜 주면은 초각성기 그냥 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제가 돌격 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주배기로 들어가죠. 자 준비. 이거 서서 해야 돼. 준비. 자 돌격 가라. 아 돌격. 뭔지.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지. 캐릭이 다 느려가지고 씨. 이게 중갑전사? 그 제가 하나하나 쓸 때마다 콜 드릴게요. 천천히 써도 됨. 어차피 딜 넘쳐서. 자 준비. 심성검 준비. 하나 둘 셋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어 꽂아 버렸네. 꽂아 꽂아 꽂아. 네, 꽂아 꽂아 자, 꽂아 그냥. 각성기 휴. 각성기. 아니 뭔 아니 새하얘 이거 뭐야. 야 잠깐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신성검이 약간 좀 고트야 진짜 이펙트가. 자 무력 들어가고. 자 머리에 초각성기 내주고. 각성기 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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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인이로. 나도 나인이로. 와, 와 칼 꽂히는 거 이거 뭐야? 와 개멋있다 씨. 와 근데 낭만은 개우지긴 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두 번째로 낭만 있는 캐릭이야. 첫 번째 대원이고요. 와 다들 날개 달려 있는 거 봐. 와 이렇게. 진짜 졸라 예쁘다. 와, 와 캐릭터 봐요. 날개 봐 날개. 이게 지금 홀리 서포트 홀리 초가 아 저기죠 지금. 깨고 나서 그 서포트 홀리 날개 달려 있는 게 좀 간지가 많이 나네. 오 잠깐만. 이것도 썸네일 하나 각 잡아야지. 우리 홀리님들 스샷 한번 멋진 거 남겨야죠. 아니 가비님 님은 나오셔서 찍어야지. 님 방송 중이잖아. 빨리 와봐 일로. 아... 여기서 저분들이 우리 보고 질주배기로 뛰어나오는 장면 딱 찍으면 졸라 멋있을 것 같거든. 서포 뒤에서 율법 딱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질주배기입니다. 하나 둘 셋. 오 괜찮은데? 자 이거 쿨 제거 제대로 한번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와 셋 개멋있다 진짜. 와 졸라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가비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먼저 하게 됐는데 또 우리 또 홀리나이트 또 대표 스트리머시죠. 어, 가비님 딜 홀리나이트가 또 이제 새롭게 떠오르면서 많이 빛을 보고 있죠. 서포트 홀리도 다 같이 홀리나이트가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12인은 많았지만 동일 직업 16명은 최초거든요. 아 최초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홀리나이트가 정말 더 잘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말씀 같았어. 아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즐거운 홀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스코드는 해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